장관님, 이런 시나리오를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이제 국제사회에 그다음에 유엔 인권단체들에서 이 강제 북송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하면서 비난하고 조사도 하겠다라는 입장이고, 우리 변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권 침해 우려를 심각하게 지적을 했잖아요. 이렇게 이제 국제적인 이 이슈가 된 겁니다. 그럼 북한으로서는, 그리고 이제 다들 이 사람들이 북한 가가지고 무슨 생명이 어떻게 됐는지, 처형이 됐는지 이런 데 대해서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인권단체들이, 국제적인 인권단체들이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문제를 삼으면 북한 당국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될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을 언론 앞에 세울 거라고. 그리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16명을 죽였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게 할 겁니다. 죽였든 죽이지 않았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갔는데 안 죽였다 한들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자기들 살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잘못이 바로 이런 데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만약에 16명을 안 죽였다면 우리가 죽인 거잖아요. 그 사람 두 명은. 그걸 왜 이렇게 성급하게 하면?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그날 이제 우리 해군이 이 나포를 할 때 이 P-3C라는 대잠 초계기를 활용해서 배의 위치를 확인을 했다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뭐 구체적인 작전 상황에 대해서는 그랬대요. 네. 그리고 고속정이 위치를 확인하고 출동해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서 기관표로 위협 사격을 했다는 거야.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국정원 말대로 하더라도 감청을 했다는 거거든. 오징어잡이 배가 가고 있다. 살인자들이 탄. 그랬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일설에서는 뭐 남북 군 통신선을 통해서 우리 측이 아마 북한에서 요청이 있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랬든 저랬든 그 오징어잡이 배 두 명이 타고 오는데 무슨 잠수함 초계기까지 그냥 동원하고 가서 기관포를 가지고 거기 내놔놓고 총을 쏘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측에서는 이미 이 배가 우리한테로 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을 느끼고 초동 대처가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들어오니까 그 데리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물어물해가지고 이틀 있다가 이제 바로 넘겨줘버린 거지. 아까 우리 이정현 의원님께서 거듭해서 질의를 했지만 이 사람들을 북한에 보낸 법적인 근거가 뭡니까? 뭐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니, 그렇게 그 뭐 난민법이라든가 출입국 관리법이라든가 난민법은 외국인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지 우리 국민한테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까 장관님 자꾸 잠재적 국민 그러는데 대법원 판례 그리고 우리 헌법 3조는 북한 국민을 우리나라 국민으로 국적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나라 국민을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난민법은 대상이 아니라니까. 네, 그렇기 그러면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으로 일단 이게 법적으로 적용이 되는 이 두 명을 북한에 보내려면 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법률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준 의사의 진정성을 수용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국내법에 뭐 난민법이라든가 출입국 관리법이라든가 그때 등 여러 가지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된 것이고 다만 그 법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은 그 취지라든가 아니, 진정성은 본인들이 자필로 기순 의사 확인서까지 썼다 그러고 진술 과정에서 그 조서에도 한국에 남겠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그 판문점 앞에 데리고 가가지고 눈 막았던 거 푸니까 털썩 주저앉고 한 사람은 그냥 그 모든 걸 포기하는 듯한 그런 그 행동으로 나왔다는데 그런 일련의 자세를 예, 과정을 보면서도 자꾸 그 사람들이 기순 의사에 대해서 장관님은 저 애결 위해서 그런 사실대로 이야기를 안 해가지고 도가 언론에서 그렇게 질타를 받고도 지금도 그 말씀이세요? 이게 적어도 오늘 장관님이 이 우리 외통에 넣으려면은 이게 지금 제가 받아가지고 있는 자료, 이 국방위에서도 막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헌법, 그다음에 형법 등등에 이게 위반된
지금 여러 사례들을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시간이 없으면 말씀 못 드리는데 적어도 이런 법률에 따라서 이런 프로세스로 이 사람들을 북한으로 보냈다라고 답변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면은 누군가 의사결정을 한 사람 책임져야 되는 거고 그 집행에 관여한 사람들도 정도에 따라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무슨 법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북한에 보냈는지를 갖다 말씀을 못하면 그 책임에서 장관님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그 점을 우리는 주장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장관이 애결위에 가가지고 어민들이 죽더라도 북으로 돌아가겠다는 진술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이들의 기순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때까지는 이 조사 내용에 대해서 장관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미 외통위에서 답변하고 저는 크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외결위에서도 기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그 김책학으로 돌아가는 거, 그 다음에 이틀 동안 도주했던 거 그런 부분들에 충분히 얘기를 했고 외통위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렸지만은 죽더라도 돌아가겠다 하는 부분들은 살인을 하고 난 다음에 김책학으로 돌아갈 때 얘기였다라는 것이고 그런 것은 합동신문에서의 진술입니다. 아 그런데 왜 애결위에서 이렇게 사실과 전혀 다른 답변을 확신적으로 이렇게 하셨냐고요. 그러면 7월 8일 날 답변을 하면서 예결이 답변에서도 그 앞에 부분은 외통이 답변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아 참 답답하시네. 그러니까 언론에서 지금 자꾸 장관님 보고 거짓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런 표현까지는 쓰고 싶지 않았는데 전혀 그런 취지가 아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틀 만에 조사를 해서 북한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됩니까? 생각을 해보라고요. 예,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LL 근처에서의 대응 방식과 관련돼서는 기순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어선에 대해서는 퇴거 조치를 취합니다. 그 퇴거 조치는 방송과 위협 사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로 위협 사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아까 처음에 제가 물었던 거고요. 그러면 기순 의사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기순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합동조사반에서 그걸 판단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자필 진술서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왜 자꾸 거기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합동신문에서 기순 의사를 확인할 때는 동기라든가 목적이라든가 준비 과정이라든가 행적이라든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순한 어민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목적을 갖고 준비를 해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NLL 근처에서도 기순 의사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아니, 그래, 처음엔 그렇다 하더라도 조사하면서 다 그게 자기들 진위가 뭔지는 다 파악이 됐는데 자꾸 그 앞질러 가가지고 앞에 상황을 가지고 뒤에 걸 정당화시키려고 답변을 자꾸 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